방주광윤이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1월의 이호수 2월에도 철강제 증산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철 제강소들에서는 현행 철 생산 정상화와 함께 새로운 생산 능력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면서 올해 전반적인 계획 수행이 돌파구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에서는 과학기술에 철저히 우호해서 정말 주체화된 생산 공정을 완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원한 것과 함께 에너지 전략형의 새로운 제철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기술 개건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나하나 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방의 조리기지 김책제철융합기업소에서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대책하면서 2월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됐습니다. 나라의 바라들 공업은 금속공업을 살려줬다는 군비와 자부심, 또 그리고 높은 책임감을 해서 지금 우리 김철노동공들의 지장률에는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부채철 생산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생산 공정의 정상 운영과 원가 저하, 또 줄재거를 위한 데 중심을 두고 우리 이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 간 사업을 한산은 아직 끝내놨습니다. 한편 황해제철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솔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를 짜고들고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솔비 가동률과 철강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융합기업소의 기술 집단은 주체철 생산 체계의 기술적 완성과 생산 활성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천리마제강융합기업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회전로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준비 사업을 실속 있게 다그치면서 로봇을 따라 세워서 현행 생산을 일정 기획대로 내밀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새로운 옥인원 계획에 반영된 철강제 생산 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자면 보다 새로운 목표를 두려이 세우고 철강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올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발해 나선 금속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애로와 난관을 완강하게 극복하면서 철강제 생산에서 좋은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